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동안 검찰의 정치 탄압은 극에 달했습니다. 8월 28일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만 53건이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은 그러나 결국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의 저항은 커지고 있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한 정권이 갑자기 유능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 일당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유동규와 남욱의 신빙성 없는 진술들이 잇따라 탄핵되고 있습니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시장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아무도 알아선 안 된다. 고 말한 사실도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뒷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없는 죄를 조작하고 날조하며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며 계속 정치 탄압에만 올인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끝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없는 죄를 만들기가 아니라 있는 죄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대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에 쏟는 10분의 1, 100분의 1만 쏟아도 김건희 여사 수사는 진작 끝났을 텐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지난주 주가 조작 일당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계좌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직접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와 증언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런데도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있는 죄를 덮으려는 의도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있는 죄를 덮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있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수사하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이 12구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마약 부검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의 한 검사가 참사 이튿날인 지난 10월 30일 장례식장을 찾아 유족에게 부검 의사를 물었고 이 과정에서 마약 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유족들이 비슷한 제안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마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긴 폐륜 행위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검찰은 할로윈 데이를 맞아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마약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참사 희생자에 대해 마약 관련성을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희생자와 이름 모를 시민에게 덮어 씌우려는 비열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이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입니까?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국힘당은 명분 없는 이상민 장관 지키기를 중단하고 즉각 국정조사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